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M1맥에서 로직을 로제타로 돌렸을 때와 네이티브로 돌렸을 때, 그리고 CPU 개수를 5토로 했을 때와 8개로 했을 때 성능을 비교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자, 테스트에 사용된 맥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M1 iMac이고, OS는 빅서 11.6.1, 램은 16기가입니다. 로직은 10.7.1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업한다는 가정하에 버퍼 사이즈는 256, 그리고 여기 CPU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악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럼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패치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여기서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 노트는 담임이 아니라 이렇게 코드로 된 걸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 걸려 있죠. 총 31개가 걸려 있습니다. 돌려볼게요. 네, 안 되네요. 이번엔 30개. 네, 30개는 되네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0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로직을 로제타로 바꿔서 한번 돌려볼게요. 로직을 로제타로 바꾸는 방법은요, 선택하신 다음에 커맨드 I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걸 체크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로제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버퍼 사이즈 256, CPU 8개 됐죠. 돌려볼게요. 일단은 31개 안 되죠. 이번에 24개 안 되네요. 이번에는 23개 안 되고, 이번엔 22개.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직을 네이티브로 돌릴 때랑 로제타로 돌릴 때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PU 개수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참고로 로직을 처음 실행하시면요, 8이 아니라 5토로 되어 있는데 해볼게요. 오토매틱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PU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PU를 오토매틱으로 했을 때랑 8개로 했을 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8개로 했을 때는 자, 31개 돌려볼게요. 안 되고 30개. 네, 30개는 되네요. 이번에는 여기서 얘를 오토매틱으로 바꿔볼게요. CPU는 이렇게 4개로 바뀌었고, 자, 이번에 20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 되죠? 20개는 안 되고, 19개.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오토매틱으로 했을 때랑 8개로 했을 때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제타에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로제타고요. 8개. 자, 먼저 24개. 네, 안 되네요. 이번엔 23개.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약 23개가 되고요. 이번에는 CPU를 오토매틱 바꿔볼게요. 네, CPU 4개로 바뀌었죠? 그리고 좀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17개. 네, 안 되네요. 16개. 네, 얘는 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로제타에서 돌릴 때도 여기서 8개로 할 때랑 오토매틱으로 할 때랑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M1맥에서 로직을 로제타로 돌렸을 때와 네이티브로 돌렸을 때, 그리고 CPU 개수를 8개로 했을 때, 5토로 했을 때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